87명 나누기 선택입니다. 6으로 나눴더니 56가지가 나왔어서 기억나죠? 그 다음 직각사각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주각이 90도가 되면 원리를 해보면 되고 원주각이 90도가 되면 반드시 지름을 통과해야 되는 삼각형입니다. 자, 지름의 개수는 총 4개였어. 지름 하나다. 지름 하나다 나오는 직각사각형이 몇 개였냐면은 자, 이렇게 한 개죠. 그 다음 이렇게 한 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에서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죠? 근데 반대편에서도 몇 개가 나와? 네, 똑같이 3개가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지름 하나당 나오는 게 몇 개였습니까? 지름 한 개당 나오는 개수가 6개였으니까 6개를 지름의 개수로 곱하면 되는 거죠. 지름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 셋, 4개니까 4를 곱해줬어요. 그죠? 24가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사각형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다음 일직선상에 3점 이상이 존재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처음 8개 중에서 4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였고 8, 7, 6, 5 나누기 4 빼하면 24니까 이렇게 하면 3이고요. 4가 되는 거고요. 2 앞으로 하면은 70까지 나온다. 그치? 자, 지난번에 이거 했었어요. 자, 직사각형은 이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봐봐. 중복이 있겠냐, 없겠냐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는 같이 한번 치우고요. 봐봐요. 그래. 재림이가 되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름은 이렇게 6개가 존재하잖아. 아, 지름은 4개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아이고, 저만 하니. 지름은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데 그때 설명한 내용은 지름 한 개당 존재하는 사각형 자 직각사각형 두 개를 맞붙이는 원리를 생각해놓지. 자 이렇게 왼쪽에서 직각사각형 하나를 그려주면 오른쪽에서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직각사각형인 직각사각형이 이렇게 붙으니까 그죠? 그럼 한쪽만 생각해보면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와. 근데 지름이 총 몇 개였으니까 4개였으니까, 지름의 개수가 4개였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지름 한 개당 왼쪽에서 나오는 직각사각형 생각해보면, 반대편에 합동의 사각형이 붙으니까, 예, 지름 한 개당 나오는 개수가 3개였단 말이야. 12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지름을 우리가 이제 각, 우리는 처음에 이제 이런 지름을 생각했고, 그치? 자, 여기 중복되는 개수를 잘 봐봐. 이번엔 우리가 지름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 지름은, 여기 주어진 지름은 이 지름하고 다르죠? 주어져 있는 이 연두색 지름은 이 분홍색 지름하고 다르잖아. 그런데 동일하죠? 그죠? 분홍색 지름에서 나오는 직각사각형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 그 직각사각형이 하나가 더 맞붙어서 이렇게 하나가 낫다 생각해 본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우리 두 개를 세버렸잖아. 자, 지름을 연두색 지름에 대해서 직사각형 하나 구했는데 이 직사각형은 어차피 대각선이 이게 같은데 요 분홍색의 지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개를 또 세버렸죠? 그러니까 각각 두 번씩 중복이 된단 말이야. 중복이 생기는 거니까 이를 나누죠? 봐봐요. 이게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중복이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름이 총 4개가 있죠? 자, 지름이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름의 길이는 서로 길이가 전부 다 같으니까, 직사각형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름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지름 4개가 있는데, 하나의 직사각형이 완성이 되려면은, 서로 다른 지름, 네 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서로 나는 지금 네 개가 쭉 이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중복이 안 나오게끔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네 개 중에 서로 나는 지금 몇 개만 선택하면, 두 개만 선택하면, 그 가짓수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다른 지름 4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됐니? 자, 이거 기억 잘하세요. 봐봐. 만약에 지름을 이렇게 선택했어.
여기 존재하는 지름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선택했어. 그럼 그때 나오는 이 4점으로 해서 얘는 몇 개가? 직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름 한 개당 나오는 직각사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반드시 지름이 서로 다른 지름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생각하는 게 두 번씩 중복이 된단 말이야. 중복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를 나눠주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중복수를 생각 안 하고 풀고 싶으면은 지름 네 개 중에 서로 다른 지름을 두 개를 선택하면 뜬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 옆에다가 포스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이거 포스팅할 시간 줄게요. 어디다가 포스팅하면 좋으냐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어딨니? 139번에 있죠? 139번 옆에다가 포스팅을 좀 해놓으세요. 139번 옆에다가 포스팅을 좀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근데 사각형의 개수 하는 건 많이 안 해봤어요. 알겠니? 옆에다 포스팅 하세요. 포스팅 다 하면은, 자, 다 했다고 적으세요. 아, 저기, 채팅창에 글 남기세요. 자, 문제 하나 던져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남자 두 명이 있고, 자, 인원수를 많이 안 할게. 자, 여자 두 명이 있거든? 대표를 두 명을 뽑는데, 대표를 두 명을 뽑는데, 반드시 여자 한 명이 포함돼야 돼. 반드시 여자 한 명이 포함되도록 해야 돼. 됐니? 자, 선생님은 그럼 이런 방법을 선택해볼게. 여자가 두 명이 있잖아. 그치? 여자가 분명 반드시 한 명 포함된다고 하니까, 여자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했냐면은, 여자 두 명 중에 한 명 선택했거든? 그럼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야?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 남았으니까, 남은 세 명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뽑으면 되죠. 남은 세 명 중에서 한 명 뽑으면 되죠. 그죠? 자, 잘 생각해.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있어. 근데 대표를 두 명을 뽑는데 여자 한 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래서 지금 여자 두 명 중에 한 명을 먼저 뽑았어. 그 다음에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이 남았으니까 그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거든. 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풀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풀면 맞을까 틀릴까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니, 이 답이 틀렸거든요? 왜 이렇게 풀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풀면 안 될까? 그거를 쉬는 시간 동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풀인데,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 그거를 고민해 보세요. 알겠죠? 쉬는 시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찾아 봅시다. 10분간. 자,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녹화 버튼 안 누르겠네. 예. 다시 아까 방금 선생님이 쉬는 시간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문제가 이건데, 남자 두 명이 있고 여자 두 명이 있어. 문제가 만약에 대표를 두 명 뽑는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여자 한 명이 포함된다 해가지고 여자 두 명 중에서 먼저 한 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이 남았으니까 남는 세 명 중에서 대표인데 한 명 뽑으면 되거든. 그럼 여섯 가지가 나오면 이게 모순이야. 모순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서가 없어야 되는데 순서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P가 먼저 붙이는 어떤 순서, 이게 순서상에서 모순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 우리 여섯 가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면, 남자 AB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 PQ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 P가 나왔을 때 ABQ가 나올 수 있고 여자 Q가 나왔을 때 ABP가 나오는데 이때 한 가지가 중복이 되거든.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제대로 풀려면은 적어도 여자 한 명이 포함됐다는 문제로 의미를 바꾼 다음에 전체에서 여섯 번을 빼는 거죠. 남자 두 명 중에 두 명을 전부 다 뽑아버리는 경우를 빼서 풀어야지 정답이라는 얘기야. 자, 이건 어디다가 포스팅을 하시냐면은 149번 옆에다가 포스팅을 하세요. 149번 문항 옆에다가 자 포스팅 합시다. 자 포스팅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자 채팅 아 저기 포스팅 다음 화면에 채팅창에 치세요. 화면은 앞에서부터 쭉 해보자. 112, 113번이죠 자 112번 볼까요? 자 순열조합 여전히 뒷부분 많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사이스토리 순열조합 자 112번 문제예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총 20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서로 다른 수를 뽑아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이렇게 골라서 곱했을 때 이거 그냥 선택인 거죠. 나열할 필요는 없지. 자 이거를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곱했을 때 3의 배수라면 당연히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포함돼야죠.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가 돼야죠. 모두 3의 배수를 이루어져도 상관없죠. 근데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우면 다시 문제를 바꿔보란 말이야. 그치? 문제가 쉬워지겠지. 전체 20종류 중에서 3종류를 뽑아내는 조합 중에 3의 배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만 빼면 되는 거니까. 자, 3의 배수가 몇 개 있냐? 3, 6, 28. 6개가 있구나. 이 안에 3의 배수가 6개가 있는 거죠? 그럼 3의 배수가 안 되는 숫자들은 지금 14개가 되는 거니까 14개 종류의 카드 중에 3개를 뽑아버리면 하나도 3의 배수가 안 바뀌는 경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19 곱하기 28 나누기 얼마? 3팩이나 6 빼기 13 곱하기 12 나누기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20 곱하기 19 곱하기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3 주시고요.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13 곱하기 13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묶이는 것도 따로 없네요. 네,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해 봤더니 네, 776까지네요 네, 776까지 선생님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자 대신 공부. 자 이제 113번 가보자. 113번은 또 적어도 멘트가 들어가 있는 문제야. 이 적어도란 멘트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미상 적어도 멘트가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거고. 자 새로 입사한 남자 사원이 9명 있고 그 다음 여자 사원이 몇 명 있어? 5명 있어. 예. 그럼 합이 14명의 신입사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는단 말이야. 그런데 남자 사원과 여자 사원을 각각 적어도 1명을 영업부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각각 적어도야. 그러면은 전체 경우수에서 모두 남자가 배치되는 경우랑 모두 여자가 배치되는 경우만 빼면 되겠다. 그치? 자, 14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 중에서 그치? 모두 3명이 남자인 경우 또는 모두 여자인 경우만 빼면 되겠네. 그치? 자, 이런 식의 경우수만 생각하면 되겠다. 자, 14 컴비네이션 3인데 모두 남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 또는 모두 여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치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13 곱하기 13 곱하기 12 나누기 선택이니까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한 다음에 선택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고요. 여기 5 곱하기 4 나누기 선택하니까 예, 어차피 6으로 나누면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그러면은 270까지가 나온대요. 자, 270까지 상승은 여러분들 하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19번. 뭐, 지금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119번 읽어봤더니, 총 책상에 두 권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아홉 권의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아홉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안에 두 권의 교과서가 있대요. 교과서 종류가 다르겠죠, 그죠? 예. 자, 이 중에서 두 권의 교과서를 포함한 책 다섯 권을, 교과서 두 권, 교과서 두 권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얘네들이 세모로 이루어진 책으로 볼게. 자, 교과서 두 권은 서로 이웃해서 배열해. 그치? 그럼 나머지 세 권은 얘네들과는 이웃하지 않겠죠, 그죠? 이 사이에는 있지 않겠죠? 뭐, 방법은 어렵진 않네, 그치? 그러면은, 자, 이 두 권의 책이, 두 권의 책이 일단은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경우를 일단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 네 권을 생각해서 4팩이라고 하면 되는데, 책이, 교과서를 포함해서 얘는 아홉 권이 있었으니까, 교과서를 제외하면, 교과서를 제외한 게 일곱 권이야. 교과서를 제외해서 남는 게 일곱 권이니까, 일곱 권 중에서 몇 권을 뽑아야 돼요? 세 권을 뽑아야 되네, 그죠? 자, 일곱 권 중에서 세 권을 먼저 뽑았어요. 그죠? 세 권을 뽑았고, 자, 이제 교과서 두 개를 로테이션 시키는 경우, 자,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경우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미 교과서 두 권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체 배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책이, 지금 원래는 낱개로 다섯 권인데, 이 두 권 묶어놔야 되는 거니까, 그럼 4회. 예,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뭐를 생각해야 된다? 책, 나머지 교과서에 대한 책 7권 중에 3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7, 6 곱하기 6 곱하기 5 한다면 나누기, 3팩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2 곱하기 24가 되는 거니까, 여기 35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이거 48이 됩니까? 얼마야, 그러면? 4, 5, 20에 4, 32. 예, 그럼 1400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이거 더한 건가요? 8, 5, 40에다가 8, 4, 20까지니까 280 더한 거네. 그럼 1680인가요? 예, 1680까지 이렇게 나와있다는데, 3번이 정답이겠네. 예.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21번. 우리 센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선생님이 전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쳐주라고 했던 유형이었어요. 자, 117번이요. 자, 부모님과 자녀 3명으로 이루어진 5명의 가족 중에서 부모를 포함하여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는 부모님은 반드시 나와야 돼. 부모님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열 방법이 돼야 돼. 부모님이 꼭 이웃에서 설 필요는 없네. 부모님이 꼭 이웃에서 설 필요는 없는데 네 명을 뽑아야 돼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자녀가 몇 명이 있어. 자녀가 총 3명인데 그 중에서 먼저 2명이 나와야 되는 거네. 자녀 몇 명 중에서 자녀 3명 중에서 2명이 나와야 돼요. 자녀 3명 중에서 2명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로테이션 시키면 되는 경우야. 부모님이 꼭 이웃에서 살 필요 없으니까, 예, 4명을 로테이션 시키면 되겠다. 그치?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자, 그럼 여기가 3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24가지니까, 예, 70, 예, 2가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치? 예, 2번이 나오겠네. 됐죠? 갑자기
117번을 또 왜 했지? 아이고 117번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고 풀어버렸네. 아 117번이 아니라 121번이었죠? 네, 121번인게 선생님이 풀어버렸네요. 예. 땡냐란데. 자 121번 볼게요. 아까 그 빈풀에 이렇게 창이 끼워져가지고 그냥 그 문제 푸는 줄 알았나 선생님이. 자 121번. 자 집합 X에는 원소가 1, 2, 3, 4, 5가 있는데 집합 F는 함수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정의형도 X집합, 부형도 X집합. 자 근데 F1은 절대로 어디로 가면 안 돼요? 2로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예요. 여기가 그리고예요. 그 다음에 F3은 4로 가면 안 된답니다. 그죠? 그럼 1대1 대응은 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라고 했어. 자 그럼 선생님은 전체 1대1 대응을 생각했을 때 자 표표 하나 치세요. 모든 1대1 대응은 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6 편에서 5팩이란 말이야. 전체 1대1 대응을 구한 다음에 자 이거의 부정을 생각해볼까? F1이 2가 나오거나 F3이 4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 경우만 빼는 거죠. 자 여기 그리고라고 하는 건 두 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실상 얘기하면 A도 B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A의 열 또는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B의 열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또는이면 반드시 뭐라 그랬어? 반드시 중복되는 경우를 뺀다 그랬죠. 그럼 여기만 먼저 알아볼게요. 자, F1이 2가 된다는 게 뭐냐면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E 반드시 2로 가는 내용이야. 1대 대응이니까 남는 원소 4개가 남는 원소 4개한테 서로 다른 것으로 1대 대응이 되는데 그게 몇 팩이야? 그게 4팩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3이 4로 가는 경우니까 3이 4로 가는 경우니까 그때도 똑같이 마찬가지 4팩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 중에 동시에 1은 2로 가고 3은 4로 가는 경우는 두 번을 세는 거니까 그치? 한 번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때 남는 원소 3개가 3개로 가면 되는 거니까 3팩을 빼주는 중복수를 많이 생각해 준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5팩에서 4팩 더하기 4팩 한 다음에 중복수가 3팩이었으니까 됐죠? 예. 그럼 얘는 120가지에서 얘는 24가지 더하기 24가지 빼기 6가지 그럼 이게 48가지였으니까 여기는 42가지로 빼게 됩니다. 그치? 120에서 42가지를 빼면 몇이 됩니까? 얘가 60, 80, 70, 8가지인가요? 78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예. 자 전에 한번 쌤에서 풀어본 바 있어요. 그죠? 예. 자 집합을 그래서 먼저 배우시면 편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부정을 생각했을 때 이게 합집합의 부정인지 교집합의 부정인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갈게요. 124번 자 124번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A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5개의 원소를 이루어졌고 함수는 여전히 우리가 보통 보면 경우에서 수면적부터 공유하고 정렬 같게 나오죠. A에서 A로 가는 함수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것 임의의 A의 값이 어디로 포함되냐면 A집합이 포함되어있어. 어떠한 A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A 더하기 FA가 분명히 짝수여야 돼.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A는 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FA라는 말은 그 값이 쏜짜리야. 그치? 근데 더해서 짝수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 홀수는 반드시 홀수로 가야지 맞아.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 홀수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다시 말하면 1, 4, 5는 전부 다 홀수 어디로 써야 돼? 1, 3, 5 써야 된다고. 이해 됐죠? 그래야지 홀수가 만약에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그럼 1이 쏜 자리가 3이니까 1 더하기 3이면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번에는 짝수 뭐가 있어요? 짝수 이게 2하고 4가 있는데 2하고 4 같은 아이들은 어디로 하는 써야 돼? 반드시 짝수로 써야 저기 짝수니까 홀수로 써버리면 더 있을 때 짝수가 안 되지. 그럼 반드시 짝수로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생기냐? 여기에서 이름한 함수의 수는 몇이야? 3의 3승이죠? 함수의 수는 공원이 갖고 있는 개수에 지수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3의 3승이 나오고 여기 2의 2승이 나온단 말이야. 함수니까 그걸 곱하기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건 27 곱하기 5가 나오니까 4가 나오니까 108가지 이렇게 풀면 되겠지? 자, 이해되신 거죠? 자, 128번 가보자. 자, 128번. 128번 같은 거 여러분들, 저기, 목요일날 1일 테스트에 비슷한 거 좀, 한두 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대응되는 관계를 화살표 표시해놓은 다음에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128번. 자, x스팟은 원소가 1부터 5까지는 자연수학이라 원소의 방법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y스팟도, 자, 원소의 방법을 1, 2, 3, 4, 5, 6, 7, 8, 9, 10. 원소 10개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3은 반드시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은 반드시 6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3은 반드시 6으로 대응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요. 화살표 표시했어요. 엑스스팟에 있는 2의 원소 두 개를 봤을 때, 자, X1이 X2랑 같은 키가 이렇게 나오면 더 작은 값이 작은 값으로 쌓아졌죠? 자, 선생님이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순환조합 설명할 때,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원소와 서로 값의 크기가 차이가 있으면 작은 값이 작은 값에 쏘는 거죠? 그게 바로 증가함수란 말이야. 부도화 방향이 바뀌지 않았잖아? 그러면은 증가함수. 방향이 바뀌면 함수값이 방향이 바뀌면 이때는 감소함수.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x스팟하고 y스팟을 따로 좀 구분해볼게요. 봐봐요. 지금 이게 함수가 f인데, 자, 원소가 여기가 1, 2, 3, 4, 5가 있어요.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이 있거든요. 자,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3은 반드시 어디로 화를 쏴야 돼? 6으로 화를 쏴야 돼. 됐니? 자, 잘 봐봐. 분명히 여기가 얘가 여기가 똑같이 잘 나오는 개념하고 똑같이 반을 1과 2는 3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3이 쏜 자리보다 1과 2가 쏜 자리는 어때야 돼? 값이 작아야 돼. 아니니? 선생님이 일종의 자석 함수를 알려줬는데, 자, 이렇게 증가함수, 감소함수 하면 자석을 붙이거든? 자석. 자,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화살을 쏘죠? 근데 화살을 같은 곳으로는 못 쏴요. 그죠? 이 다섯 가지 중에 반드시 화살을 맞아야 되는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순서를 나열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어. 알겠지? 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순서를 2하고 4를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1이 2로 쏜 거고 2가 4가 쏜 거란 말이야. 순서를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밑에서 생각해 볼게. 자, 이제 4하고 5라는 분수가 5 밑에 있는 숫자 6, 7, 8, 9, 10 중에 두 발을 쏘면 되는 거야. 왜? 분명히 3은 4, 5보다 작은 숫자니까 3이 쏜 자리보다 4, 5가 쏜 자리가 커야 된단 말이야. 이해 되지? 그럼 여기서도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끝이에요? 두 개만 선택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나열을 할 필요는 되게 없다 그랬죠. 자, 1, 2, 3, 아 미안, 여기가 4개구나. 여기가 5개, 아 4개구나. 4개, 여기가 4개네요. 7, 8, 90이니까 4개네요. 4개, 그치?
4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는구나. 여기 7, 8, 9, 10인가 여기까지. 6까지 선택해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열할 필요가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10가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6가지가 나오니까 60가지가 나온다. 얘기했다, 그치? 자, 어려우면 그림을 꼭 그려서 생각해봐. 예. 자, 128번 해결된 거고요. 자, 이해되신 거죠? 이해되신? 예. 자, 129번. 뭐, 이거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다 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고, 자, 129번에, 자, 정의역의 원소가 1, 2, 3까지 연속되어 있는 자연수가 R에서 끝났어요. 그럼 이건 얼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Y 집합의 원소가 1, 2, 3해가지고 연속한 자연수가 N에서 끝났으니까 이건 N개가 있는 거야. 함수가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정의역은 X 집합이고, 공역은 Y 집합인데, 이때 N이나 R의 값에 관계없이 전체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어? 공역이 갖고 있는 원소 개수를 N으로 밑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갖고 있는 원소 개수를 지수 값으로 취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N의 R승이야. 기억은 당연히 참이죠. 많이 해본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서 배우냐면은, 중복순열에서 배워요. 파이라고 하는, 저기, 문자를 가지고요. 중복순열은 여기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 N개 중에서 얼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N의 얼개라고 해서 배울 거야. 중복순열이라고 따로 배울 거야.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나중에 확률통계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자, 이번엔 니은 N의 값이 R의 값과 같다는 게 뭐냐면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때 1대의 대응은 몇 개입니까? 1대의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공역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1씩 나가는 거를 몇 번 곱하는가, 이거를 어느 번을 곱한 거지? 그치? 그러면 그게 NPR로 어때요? 그게 NPR이죠? N부터 시작해서 어느 번 곱하는 거죠? 20배 나는 거? NPR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1대의 대응은, 그러니까 NPR, 그러니까 1대의 함수는 NPR 개념이야. 근데 1대의 대응은 이 공역 개수랑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가 어때요? 같아야 되잖아. 만약에 이게 N의 값과 R의 값이 달라. 그럼 당연히 1대의 함수가 되려면은, 1대의 함수가 되려면은 N의 값이 R의 값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화를 쏠 수 있는 반역판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야. 많거나 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푸는 방식이랑 같아요. 자, 디귿. 선생님, 진단하고 감사하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N의 값이 R의 값보다 이상이 되면, 그치?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때 나오는 FX1과 FX2의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런 크기가 나오게 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일종의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자석함수야. 자석.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N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돼. 얼개만 선택하면 끝이야. N개 중에 얼개만 선택하면 끝이야, 얘처럼. 나열할 필요 없죠. 그죠? 네, 이것도 참인 거죠. 다 참이죠. 넘어갈게요. 132번. 자, 132번에서 대각선의 개수야, 우리가 공식도 물론 알고 있지만, 이게 정팔각형이거든. 그럼 N의 개수가 8개야. 그 중에서 대각선의 개수만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8개의 점 중에 2개만 선택해봐. 8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정파각형 여기 원 안에서 생각해봤지만, 자, 정파각형 볼게요. 우리 정파각형이 있어. 마음에 두드러봐. 예, 이렇게 있죠. 꼭점이 몇 개인 거가? 꼭점이 총 8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변의 개수도 8개가 있는 거고, 그럼 8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연결, 이렇게 선택한 이 성분의 개수 나오겠지. 그 다음 대각선의 개수 나오겠지. 그 중에서 성분의 개수 몇 개만 빼면 돼? 8개를 빼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을 막 선택하다 보면은 대각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각선이 막 겹치죠, 이렇게. 대각선이 막 나오지. 그 중에서 선분은 대각선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분 8개는 빼줘야죠. 그쵸? 자, 그랬더니 얘는 8 곱하기 7 나누기 2 했고, 얘는 8이니까, 얼마야? 4, 7에 28에서 8을 빼면 총 20개의 대각선이 해서 나온다, 그죠? 됐죠?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 하나만 좀 추가해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대각선을 걷을 때,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자, 대각선을 서로 걷을 때, 대각선의 교점이 나오는데, 그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대각선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대각선의 교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일까? 우리 이거 정석 유제 있었죠? 정석 유제. 저 화학형이 이렇게 대각선을 걷는데, 이중에서 정화학형이 이렇게 이제 선을 걷은 거야. 자, 원리를 생각하면 얘는 쉬울 것 같아.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자, 이렇게 걷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제 이렇게 걸렸어요. 그치?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소 대각선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점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총 몇 개 이루어지냐, 말이야. 그게 총 몇 개가 이루어집니까? 자, 그럼 점이 총 8개가 있죠? 점 8개 중에서 대각선이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점이 몇 개가 선택된 거야? 아니, 점이 이렇게 4개가 선택된 거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선택된 거지. 4개가 선택될 때마다 1개가 나오죠? 이때마다 1개씩 나오지. 자, 선생님. 이거는 안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네 개를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렇게 선택했는데, 근데 이렇게 선택한 경우는요, 선생님?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대각선 안 나오잖아. 교점이 안 나오잖아. 아니지. 이렇게 네 개를 선택했을 때 교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최대 개수니까, 대각선이 이렇게 거치면 되는 거잖아. 그때는 교점이 여기 하나가 나오겠지. 교점이 최대 개수니까, 교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교점이 나오도록 하는 최대 개수니까, 그치? 그럼 이게 8개 점 중에서 4개만 선택 때마다 한 개씩은 나올 거니까 이게 정답이죠. 8, 7, 6, 5 나누기 4 빼기면 24, 그치? 3, 2, 70개, 그죠? 정석에 있는 문제예요. 자, 이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132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 개수를 구할 때는 그 위에 있는 점, 총 개수에다가 총 대각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점 4개를 연결했을 때니까 그때만 한 개씩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오는 게 최대 개수야. 자, 옆에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넘어갈게요. 자, 133번. 준혁이 아직 안 들어왔니? 준혁이 아직도 자고 있니? 자, 적었으면 133번. 뭐 이거는 많이 다 틀린 사람 없겠죠? 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자, 점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점이 있다. 자,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12개 점 중에서 몇 개를 연결하면 3개를 연결하는 삼각형이 되는데 그 중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자, 일직선상에 4점이 있는 경우 있죠? 일직선상 4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하면 3점을 선택하면 안 만들어져. 그런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어. 그럼 빼줘야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빼줘야죠.
자, 오른쪽 찍을게요. 자, 또 어떤 경우지? 아이고, 준영이 빨리 대답하네. 자, 자, 이번에는 일직선상 3점 중에서 3점 선택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봐봐. 3점, 이거 4점도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 3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X축, Y축의 표현 직선을 생각하지만, 대각선을 생각해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예, 여덟 개 있네요. 그죠? 자, 대각선 개수가 4개 나오고, 평행한 직선이 4개니까, 3점 중에서 3점 선택하는 거가 몇 번 나와? 8번 나와. 예. 그런 것도 경우 더해서 빼야겠죠? 자, 계산해보세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나올 거고요. 12가지고요. 그죠? 그러면은 약분하면 2, 220인데, 거기서 20가지를 뺐으니까, 결국 수백 200가지가 맞죠. 그죠? 예, 200가지. 이렇게 풀면 맞겠다. 예. 자, 다음. 137번. 자, 1, 2, 3, 4, 5,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자, 두 개를 선택하는데 잘 보세요. 두 개를 뽑았는데 작은 수가 C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큰 수가 D야. 자, 이렇게 해서 퀴즈를 만들고요. 아, A, D부터 나왔구나. 자, 퀴즈이 A, B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퀴즈이 C, D인데, 얘는 A가 반드시 B보다 작다 했고, 얘는 C가 반드시 B보다 작대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보세요. 세 곱절이 다투가 일치하는 삼각형은 동일한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니까 개수를 달리해서 더 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1, 2 조합 나오죠? 1, 3 조합이 나와. 1, 4 조합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1, 5 조합이 나오고, 2, 3 조합 나와요. 그 다음 2, 4 조합 나오겠죠? 자, 2, 5 조합 나오고요. 3, 4 조합 나오고요. 그 다음 3, 5 조합 나오고, 마지막이 4, 5 조합이야. 그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다섯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선택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다섯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면 고르게 이거거든? 그러면, 고르다 보면 여기서도 이 순서를 나열하는 건 중복이라고 하잖아. 그치? 중복수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은 열 가지의 순서상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삼각형을 만든대요. 원점하고 이용해서 만든대. 0,0하고. 자, 0,0하고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야. 자, 점의 답이 어떻게 생길까요? 1,2도 생기고, 그죠? 0,0이 있고, 1, 자, 1,1. 자, 여기가 1, 그 다음 2, 3, 4. 다 깔깔도 없네요. 여기는 1, 2, 3, 그죠. 다 깔 나오죠. 그럼 1,2가 있고, 그지? 1,3이 있고, 1,4가 있고, 아, 1,5도 있군요. 1,5도 있고요. 자, 2,3이 있어요. 그 다음에 2,4가 있고, 그 다음 2,5가 있고, 그 다음 3,4가 있고요. 그 다음 3,5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가 있단 말이야. 됐니? 자, 원점은 여기 있죠? 원점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10개의 조합 중에서 원점은 정해져 있으니까, 10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두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여기, 이미 여기 원점은 있는 거니까. 10개의 조합 중에서 두 조합을 만들면 총 몇 개의 조합이 나오냐? 10 곱하기 9 나누니까 45조합이 나오지. 45조합. 그런데 원점하고 이어야 되거든? 그럼 원점하고 이었을 때 일직선에 있는 건 빼야죠. 일직선에 있는 거라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됐어.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2 나오는 조합을 하나 빼야죠. 이렇게 나오는 조합은 빼야지. 일직선 하게 나오면 이게 두 점이 나오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다른 것도 있나요? 이렇게 1,3을 지날 때 기울기가 3 나오는 조합이 또 없죠?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 조합을 만들어볼까? 여기가 2분의 3 나오는 조합이 있니? 두 칸에 세 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이렇게 한 점, 세 점이 모두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빼야죠. 그러니까 44개가 정답이죠. 자, 생각해 보는 문제야. 자, 이해되시? 예전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된 거예요? 예. 자, 필요한 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자, 139번. 아까 사진 설명이 좋죠? 크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이제. 139번에 얼마나 답이? 2번이죠? 예, 139번에 답이 2번. 자, 넘어갈게요. 142번. 자, 142번. 자, 이쪽 지웁니다. 야, 오늘 숙제 진짜 별로 없겠는데? 전에 안 풀었던 쌤까지 같이 할까? 전에 안 풀었던 쌤 프린트까지 같이 숙제 줄까? 어, 태연이 예라고 대답한 거 맞죠? 지난번에 우리 나 풀고 남은 쌤 있잖아, 쌤. 그것까지 숙제 같이 줘도 되죠? 어, 태연이 대답이 늦었어요. 자, 왼쪽에 대하선형식으로 이렇게 평행한 직선 두 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평행한 직선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네 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 둘, 평행한 거야. 그쵸? 평행 사변형이 아닌 사다리 거리겠는데, 자, 이런 점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어, 줄을 A줄로 보고, 여기를 B줄로 보자. 여기를 C줄로 보자. 자.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예를 들면 사다리꼴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죠? 뭐 사다리꼴 이런 것도 사다리꼴이에요. 종류가 많죠? 그럼 사다리꼴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평행선 두 개, 나무는 선 두 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A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B에서 한 개, C에서 한 개 선택하는 경우 있죠. 이번에는 B에서 두 줄 선택하고 그 다음 A에서 한 줄, C에서 한 줄 선택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예, C에서 두 줄을 선택하고 A에서 한 줄, 예, B에서 한 줄 선택하면은 무조건 사다리꼴이 만들어지죠. 평행사변형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죠. 뭔 말인지 알아요? A에 있는 두 줄 중에서 두 줄을 선택한 다음에 B에 있는 줄 하나를 선택해. B에 있는 줄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어. 그 다음에 C에 있는 줄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은 얘는 천장 두 줄이니까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조합이 어떻게 될까? 두 줄 중에서 두 줄 선택하면 되고 얘는 세 줄 중에서 한 줄 선택하면 되고 얘는 네 줄 중에서 한 줄 선택하면 돼. 얘는 세 줄 중에서 두 줄 선택하고 얘는 두 줄 중에서 한 줄 선택하면 되고 얘는 네 줄 중에서 한 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얘는 네 줄 중에서 두 줄 그 다음에 얘는 두 줄 중에서 한 줄 얘는 세 줄 중에서 한 줄 이렇게 조합해서 예 곱한 것들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럼 얼마니까 얘가 1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12개 자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6, 4, 2, 4, 24개 여기는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2개의 3배, 그러면 36개 그죠? 12개, 2개, 그러면 36개니까 총 72개가 나오겠네, 이제 이거 만들면 되겠다, 예. 자,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146번
원의 내려판은 정시각형, 시계 모양이래, 시계 모양. 자, 시계 모양, 시계를 한번 그릴게요. 자, 시계 모양. 시계 모양을 들어가면 꼭점이 이렇게 나야 되겠다지? 12개가 같은 단면으로. 그치? 이때 삼각형을 구하는데 직각 삼각형이 아닌가? 그럼 전체 삼각형이 몇 개야? 12 콤비네이션 3인데 직각 삼각형만 빼면 되겠다, 그치? 직각 삼각형 구하는 방식 알려줬죠? 자, 지름이 총 몇 개 나오니? 자, 하나. 나는 셀게요. 근데 이 안에서 나오면 직각 삼각형이 왼쪽에서 몇 개 나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직각이죠? 셋, 직각이죠? 넷, 그 다음 다섯. 그치? 한쪽에도 다섯 개, 반대편에도 다섯 개, 열 개. 그런데 얘는 지름이 몇 개니까? 하나, 그 다음 둘, 아이고,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 여섯 개네, 그치? 여기 여섯 개 나오네, 여섯 개. 그것만 빼면 되겠다, 그치? 직각삼각형이 알고 있죠?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6 하면, 여기 60까지 뺐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이 220에서 얼마를 빼면, 60까지 빼면은 160까지 나오게 되죠? 수고 되겠다. 예. 직각삼각형 미리 공부해놓고 잘했죠? 자, 149번. 다 끝났네요. 자, 149번, 우리 앞서 생각해봤던 문제 중에 반드시 누군가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이 선택됐다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뜬다 했어. 자, 149번. 자, 남자가 다섯 명 있고, 그 다음 여자가 네 명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명의 대표를 뽑아. 자, A는 뭐니까? A는 남자 두 명에, 자, 여자 두 명 뽑는 경우에,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남자 5명 중에 2명 뽑고, 여자 4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6하면 60까지, 그치? 자, B는 여자를 적어도 1명 포함한다 했으니까, 전체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 중에서, 모두 남자로 뽑히는 경우만 빼면 돼요. 모두 남자로 뽑히는 경우만 빼면, 적어도 여자 1명 섞여 있단 말이야. 자, 9, 8, 7, 6 나누기 4 팩이라 24. 얘는 5가지. 그걸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럼 4와 2. 2니까 9, 28. 18 곱하기 7에서 5 빼면 되네. 18에 56에 7에 126에서 5를 빼면 121가지 나오겠네. 그치? 자, 121가지요. 자, C 볼게요. C. 얘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했으니까 여자 먼저 선택하고 남자 먼저 선택하면 끝난다. 틀린다 했어. 무슨이야? 그러니까 전체 9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 중에, 그치? 적어도 남녀가 한 명씩 포함된다는 얘기는 모두 남자를 뽑히는 경우를 빼고 모두 여자를 뽑히는 경우를 빼야 돼요. 누군가 먼저 선택해서 뽑으면 안 돼요. 알겠죠? 무슨이야? 자, 여기가 126까지였죠? 모두 남자를 뽑히는 경우는 5명 중에 4명 뽑는 경우이고, 모두 여자를 뽑히는 경우는 4명 중에 4명 뽑는 경우 있으니까. 자, 126에서 얘는 5가 되는 거고, 1이니까 얘는 120까지네. 그죠? 126에서 6을 뺐으니까. 예, 120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크기 순서는 뭐가? 세 4가. 예, A가 제일 작죠? 그 다음에 C죠? 그 다음 B에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죠? 누군가를 먼저 선택하면 무슨 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1번. 이것도 쌤에서 풀었던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주말평가 준비하세요. 자, 여기는 주말평가 범위 아니에요. 지금 경우의 수까지만 해요. 자, 151번 보니까 위에, 자, 같은 간격으로 점이 이렇게 4개가 존재했고요. 5개인가요? 예. 전부 다 간격이 1씩이야. 자, 이렇게, 높이가 1 나오면서.
그 다음 같은 간격으로 또 1이야. 자, 얘가 같은 간격으로 1이 6도 4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보는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2가 돼야 돼. 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 했죠? 윗뼈의 길이 A를 잡고 아랫뼈의 길이 부르다가 B를 잡죠.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 사다리뼈 넓이랑 똑같은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높이가 1이니까 그 넓이가 2 나오려면 A 더하기 B 더하기 5 나온 경우 이 합이 4가 나온 경우 그래서 첫 번째는 A 더하기 B가 순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얘가 위에서 1, 한 칸, 세 칸 그 다음에 두 칸, 두 칸 그 다음에 세 칸, 한 칸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위에서 한 칸 잡힌 경우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죠. 자, 밑에서 세 칸 잡힌 경우가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그죠? 자, 더하기 위에서 두 칸 잡힌 경우 하나, 둘, 세 가지. 자, 밑에서도 세 가지. 자, 더하기 이거랑 같은 방법이겠죠? 예, 2 곱하기 4가 나오니까. 예, 그러면 8 더하기 9 더하기 8이니까 몇이야? 16에다가 곱하면 25가지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지? 예. 이렇게. 자, 필요한 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숙제는 여기 그 뒤에 끝까지. 1등급 스토리까지. 예, 설명 물론 풀어봤지만 1등급 스토리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저 정리 잘 하세요. 22분에 나와서 얘기했죠? 22분. 자, 안 된 거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선생님이 도형표 모의고사 만들 테니까 평면좌표, 직방, 원방, 도형의 이동편. 자, 오늘 숙제 많이 안 나가는 대신에 도형편 복습하세요. 알겠죠? 도형편 복습하기 힘들면 동영상 강의 수학 다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들어가서 동영상 강의라도 쭉 보고 와. 빠른 재생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한 1.75배 2배 정도 해가지고 빨리 보고 와. 알겠지? 선생님이 개념까지 일일이 다 나열해서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두 타임에 걸쳐서 동영상 마무리할게. 오늘 중에 선생님이 단독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세요. 알겠죠? 오늘 중에 한번 올려놓을 것 같아요. 자, 정리 잘 해보세요. 토요일 아침에 많이 졸렸을 텐데, 끝까지 준혁이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열심히 했어요. 그죠? 너 준혁아, 중간에 그럼 뭐 한 거야? 중간에 대답도 없고 뭐 한 거니? 잠깐 잔 거야, 뭐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래서. 아, 이어폰을 계속 빼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선생님, 뭐 전달할 내용이 있을 텐데, 아까 중요한 내용 몇 가지 했는데. 이 나쁜 놈의 쉐이야. 녹화 방송에 욕 들어갔네. 준혁아, 나쁜 놈이시 아니야. 선생님 사랑해요.